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춤선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우리 팬들이 아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난센스 이모티콘 퀴즈. 난센스 이모티콘 퀴즈. 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안 가. 바삐 일하고 있어요. 시계예요. 시계. 네. 네. 뭘까요? 아쉬워 벌써 12시네. 아 이거 너무 유명한데. 자 여러분.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아, 선미 누가? 선배님의 24시간이 모자라. 와. 누가? 정답입니다. 귀엽다 귀엽다. 기억이 안 나요. 네 프리스타일도 괜찮아요. 흥세풍 타워도요 흥세풍. 감사합니다. 와. 아우 귀여워요. 귀여워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재밌다. 이건 진짜 쉽다. 어려웠다. 엘레엘레엘레기도 엘레엘레엘레기도 가요?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엘레엘레엘레기도 엘레엘레엘레기도 정답입니다. 와 잠깐만. 이어서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완벽하게 이 그림이에요. 몰라. 네, 가사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세계적으로 아는 노래. 가요. 아~ 왜? 왜? 혼자. 사랑. 혼자 이별. 왜 혼자 만나고 혼자 이별해? 오! 기회를 제가 드리자면 네. 이 곡의 무대로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말해봐요. 진짜 누구야? 이게 아니지?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I need you! 지금 정답입니다. 예.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말이 많아? 말. X 이거 뭐야? 사형! 사형! 말이야, 정답! 정답입니다. 네네네. 이게 뭐지? 야, 이거 뭘까요? 뭐야? 이것도 제목 문제입니다. 네. 거품이 폭탄. 버블팝. 우와. 우와. 버블팝? 버블팝?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가사 문제입니다. 네. 아들 칼? 삼도. 대본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사람? 마지막 계신 선배님 누구예요? 날! 어? 날린! 아들의 아! 날린! 아들의 날린! 에이, 아들의 날린! 정답! 정답입니다. 빠져들어 내게 빠져들어
누가 제일 많이 맞췄나요? 루다가 제일 많이 맞췄습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쪼꼬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안 누르면 흥칫뿐야 흥칫뿐야.